Talker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오늘은 남자분들 신발장 체크! 됐네. 외모 체크! 신발장 체크! 제가 일주일에 코디 100개씩 짜면서 알게 된 사실, 요 정도 신발만 있으면 코디 대충 다 되는구나. 코디할 때 고민을 좀 없애주는 그런 신발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찐으로 잘 활용하는 신발들로 신발장 체크 해보려 합니다. 개인적인 의견 취향이 반영됐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제가 자주 활용하는 든든한 국밥 신발들 보러 가실까요? 후! 체크 체크! Stalkers. 짠! 첫 번째는 좀 깔끔한 스타일의 스니커즈. 제가 자주 활용하는 건 그라퍼리즈의 스니커즈들입니다. 심플한 컨버스 스니커즈로 캐주얼과 깔끔함, 그 중간의 니즈를 잘 잡은 느낌이에요. 담백한 핏감의 팬츠부터 적당히 와이드한 핏까지 어울리면서 캐주얼한 코디, 담백한 코디 두루두루 손에 자주 가더라고요. 아케이드 슈즈와 플레인 슈즈의 차이점은 어퍼라인 절개 형태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건 취향 차이, 큰 차이 없어요. 특히나 아케이드는 스웨이드 버전이 있는데 스웨이드 특유의 색감 표현, 질감 표현 감성 때문에 FW 시즌이 다가오면 저는 스웨이드를 조금 더 자주 활용하는 편입니다. 이것보다 좀 더 깔끔한 슈즈를 원하신다? 에센셜 슈즈. 어퍼는 깔끔한 레더 블랙에 아이보리 밑창의 조합이 좀 부대나면서 깔끔함 그 자체. 구두, 더비 이런 거 신기 애매한 날 요거 신어주면 되거든요. 그라퍼리즈 슈즈는 전체적으로 담백한 만큼 20대, 30대, 40대 두루두루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네요. 진짜 자주 씁니다. Stalkers. 짠! 비슷한 느낌으로 깔끔하되 좀 스포티한 스타일을 믹스매치하기 좋은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건 바로 나이키의 킬샷. 과하지 않은 컬러 조합과 쉐입감, 그리고 클래식한 나이키 로고 하나, 뭔가 질리지 않는 맛이 있고 요 로고 하나가 살짝의 캐주얼한 맛을 내준다고 할까요? 적당히 얄쌍한 쉐입감으로 대부분의 팬츠와 잘 묶고, 나이키 로고가 주는 캐주얼한 감성이 깔끔한 룩에 믹스매치하면 딱딱할 수 있는 룩에 캐주얼 포인트를 준 매력적인 룩. 제가 그런 룩 좋아해요. 특히나 구매하실 때 저처럼 아웃솔이 흰색 말고 좀 누리끼리한 색, 요런 고무솔이 달린 걸 추천하는데 좀 더 빈티지한 감성이 있어서 좀 멋부린 느낌 들어. 또 킬샷이랑 약간 비슷한데 활용하기 좋은 거, 필드 제너럴. 두 제품 쉐입이나 느낌은 거의 비슷하지만 필드 제너럴은 절개 라인에 메쉬 소재가 들어가지고 와플 아웃솔로 들어가줘서 조금 더 스포티한 무드가 납니다. 그래서 나이키에서 캐주얼 데일리 스니커즈를 찾으셨다면 킬샷, 필드 제너럴 추천해볼게요. 요런 건 10대에서 아빠 나이 때까지 다 신기 좋은 것 같습니다. Stalkers. 짠! 자, 다음은 힙한 룩 입문자분들, 캐주얼 룩에 비중이 좀 더 많으신 분들을 위한 스니커즈 추천인데요. 제가 자주 활용하는 스니커즈는 바로 컨버스 원스타. 과하지 않은 쉐입감이라 이런 슈즈를 힙하게?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말했죠. 힙한 룩 입문자분들, 캐주얼 비중이 좀 더 많으신 분들, 그런 분들께 딱이에요. 스케이트보드 스타일의 스니커즈의 별 하나 딱 포인트. 심플하면서 레트로한 감성을 챙겨주는 느낌에 스웨이드가 살짝의 차분함을 주는 느낌이라 뭔가 과하지 않은 스타일. 레더 버전도 있고 스웨이드 버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깔끔한 룩에 스포티함을 매치할 때가 많아서 스웨이드가 좀 더 손에 자주 갑니다. 제가 가진 이 제품은 크림의 사이즈도 많이 없고 품절 이후 좀 다시 리스탁되진 않더라고요. 컨버스 원스타는 계속 새로운 컬러와 디자인이 나오고 있으니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나오면 바로 집어가셔야 됩니다. Stalkers. 이어서 좀 힙한 룩을 좀 더 즐기시고 고프코어까지 즐기신다, 그렇다면 좀 더 부피감 있는 스니커즈가 좋을 텐데요. 제가 자주 쓰게 되는 스니커즈는 아식스의 젤 카야노 14. 요게 적당한 메탈릭한 실버, 화이트, 블랙, 요 세 컬러들의 조합과 스포티한 무드가 잘 녹아져 있어서 캐트링 룩, 꾸안꾸 룩에 딱이더라고요. 특히 요 실버가 적당히 시원함을 주면서 룩에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여름과도 잘 어울리는 느낌. 물론 겨울에도 활용을 잘했습니다. 어느 정도 볼륨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엄청 볼드한 느낌은 아니라 반바지부터 다양한 실루엣 팬츠 매칭하기도 어렵지 않고요. 캐트릿한 데일리 슈즈로 딱 좋은 포지션이긴 하지만 리셀가가 많이 붙었더라고요. 적당한 가격선에서 비슷한 포지션으로 조그가 가성비 좋게 잘 나왔고 젤 1130 시리즈에도 가격 괜찮고 예쁜 실버 제품들이 있더라고요. 아식스 말고도 나이키나 뉴발란스에서 살짝 쉐입감, 부피감 있는 실버 슈즈들 잘 나오니 한번 둘러보시는 거 추천할게요. Stalkers. 짠! 그리고 요즘엔 클로그 뮬 스타일 거의 사계절템이 된 것 같은데 전 좋아요. 너무 편해. 그래서 요즘 자주 손에 가는 클로그가 있다면 로맨틱 무브의 클로그. 요새 핀터러스트 감성의 해외 스트릿 코디 참고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에도 요거 딱이라고. 갓 나온 빵같이 둥금스름한 귀여운 쉐입에 스트랩과 절개 디테일로 딱 포인트. 과한 디테일 없이 포인트가 들어가줘서 심심하지 않은 스타일의 뮬이에요. 적당한 와이드핏의 팬츠나 반바지에는 다 잘 어울려서 활용도도 정말 좋은 편입니다. 캐주얼 선호하시는 분들 중 어느 정도 스니커즈가 다 모아졌다, 요런 아이템을 추가 영입템으로 잡으시면 되죠. 컬러도 다양하지만 좀 손에 자주 가고 다양한 컬러 조합이 가능한 베이지와 타우페 컬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Stockers. 마지막 신발장 체크에 있어야 될 건 바로 구두, 더비류인데요. 면접, 소개팅, 경조사 등 점잖은 신발 하나쯤은 필요하잖아. 저는 킨치 808547을 자주 사용하는데요. 가죽이 너무 딱딱하지 않고 적당히 야들야들한 게 특징이고 꾸깃꾸깃 빈티지한 느낌의 가죽 질감과 아쿠아 살짝 올라와 있는 쉐입 등 이런 러프한 맛이 킨치 구두의 매력인 것 같아요. 포멀해, 나 심각해 이런 느낌이 아니야. 그래서 요 녀석들이 손을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. 빈티지한 맛의 더비를 찾으신다면 808547 추천드리고 조금 더 나 심각해 포멀한 걸 찾으신다면 818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로퍼도 킨치 제품, 오베이트 제품을 잘 활용하는데요. 로퍼는 보통 요 앞코가 좀 얄쌍해서 드레시한 무드가 나기 나름인데 얘는 조금 더 볼드하게 나왔어요. 그리고 얘 또한 캐주얼 빈티지한 스타일까지 다 가능한 로퍼라서 손에 자주 갈 수밖에 없지. 아직 저는 드레시한 코디를 할 날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런 러프한 녀석들이 손에 자주 가는 것 같네요. Stockers. 자, 이렇게 해서 저희 신발장 속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신발들을 좀 추려봤는데요. 아무래도 신발은 매일 갈아 신지는 않잖아요? 그래서 좀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신발이 있으면 좋은 거죠. 패션 입문자분들은 이 신발장 체크 보시면서 나는 이런 룩을 선호하니까 이런 신발 스타일을 모으면 되겠구나 가볍게 참고만 해주세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든든한 국밥 신발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좋은 건 나눠 먹어야지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런 기본템 체크 이런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우리한테 체크는 약간 체크 이거였는데 체크 외모 체크